어제 T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1일 오후 5시입니다. 조갑제 TV가 요사이 지난 9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무명 가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IMBC라는 매체는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고 일종의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나니까 황영웅 가수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의 문화예술 역사상 처음 있는 드라마이고 처음 있는 재기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황영웅의 노래에서 나왔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 치유력, 선한 영향력.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알아본 분들이 황영웅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황영웅을 구하기 위해서 뭉친 황영웅 팬들, 약 5만 명에 이르는 황영웅 팬들의 지난 9개월의 투쟁의 결과가 이런 화려한 재기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사 하나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가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강일홍의 클로즈업, 황영웅 늪에서 걸어나온 불사주 가수.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황영웅 늪에서 걸어나온 불사조 가수랍니다. IMBC가 9달 전에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고 했는데 그 황영웅이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황영웅은 최근 첫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복귀했다. 이 앨범은 헌트 차트 초동 50만 8,300장을 기록했고 오는 12월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트로트 라이징 스타들을 향한 대중적 열기는 이제 가요계의 새로운 팬덤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방송 가요 프로그램에서조차 아이돌이나 발라드 가수에 밀려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이어서 대중스타를 향한 팬심은 항상 외골로만 흐르지는 않는다. 워낙 변수가 많아 어디로 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데 믿을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변이 뭐냐? 바로 오디션 서바이벌 도중에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학폭 논란이 아닌데 뭐 이 보도는 학폭 논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폭 주장뿐이죠. 사실은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우승 문턱에서 도중 하차했다가 최근 귀환한 황영웅의 경우가 믿을 수 없는 이변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는 황영웅의 복귀 배경은 막강 팬심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네요. 황영웅은 팬카페 순위에서 회원수 4만 명을 넘기며 절대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영웅은 최근 첫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는데, 사실은 6개월이 아니고 8개월 만인데, 사실상 가요계 데뷔인 셈인데 이 앨범은 헌트 차트 초동 50만 8,300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남성 솔로 가수 중에서 15위에 해당하고 김호중, 영탁, 이찬원의 뒤를 잇는 결과라고 이 기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황영웅이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위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가수들은 열심히
활동해서 그 정도 순인데 지난 9개월 동안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하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짓밟히기만 했던 황영웅이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한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꽃구경은 멜론 차트 성인가요 차트에서 3위에 올랐고 꽃비 인사동 찻집 함께해요 황금빛 인생 아버지의 노래까지 모두 차트인 했습니다. 이 중에 꽃구경 꽃비 인사동 찻집 등 세 곡은 멜론 핫 100에도 100등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할 때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 기자도 놀라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하차 후 자숙에 돌입한 그는 3개월 만인 지난 6월 1일 기획사 골든 보이스를 설립하고 독자 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돌발 하차를 아쉬워하는 열성 팬들의 관성적 지지로 폄하하려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황영웅을 향한 폭발력이 더 이상 특정 팬심에만 기대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더 팩트는 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영웅의 팬은 그 팬심을 뛰어넘어서 일반 국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습니다. 도중 하차 이전까지 황영웅은 정통 트로트를 구사하는 실력 있는 가수로 높은 기량을 평가받았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활동할 기회는 무궁무진하지만은 순탄치만은 않다. 다음 달 중순 첫 단독 콘서트는 이미 올 매진을 기록했는데 과연 팬심을 등에 업고 늪에서 끌어나온 불사조 가수로 살아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팬심을 등에 업고 늪에서 끌어나온 불사조 가수로 살아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역시 잘 나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늪에서 끌어나온 불사조 가수 황영웅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조갑제 닷컴이 펴낸 책 아니 저와 황영웅 팬들이 같이 만든 이 책 기다린 날이 왔어요. 기다린 날이 왔어요. 엄마들이 눈물로 지켜낸 가수 황영웅 이야기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